분자는 많게 쓰였겠어요. 자,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1,500만이요. 와. 그럼 요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뭐 감 잡아야 돼요. 이게만 진핵 세포였다면 세포막만 이렇게 갖고는 저렇게 많지 않을 건데, 생각해서 소포체 전부 다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만드는 그 저 소포체 막들이 끊임없이 변형되고 생기잖아요. 시스 구조, 트랜스 구조, 노상 거품처럼 생기잖아요. 전부 다 이제 이중막이죠. 그거 들어가니까는 이거 보세요. 1000배 되잖아요. 이게 이 정보가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단백질. 단백질 몇 분자 정도 되겠어요? 예. 170만 분자겠죠. 평균에서 그렇겠죠. 예. 170만. 자, 하나의 셀당, 하나의 셀당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테이블이 뭐가 제시됐나 하면요. 이 분자를 초당 몇 개씩 만드는가요? 셀이. 진짜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초당 분자 생성 레이트죠. 생성. 퍼 세커. 초당입니다. 한 셀에. 자, 한번 해보세요. 몇 개씩. 자, DNA를 그러면 1초에 하나씩 만들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DNA 굉장히 긴 분자인데. 인간 개념 그 전체가 전사, 복사하면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리플리케이션 하면 하나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30분 걸리거든요. 달리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 박테리아 쯤 되면 그거가 좀 다른데 상황이. 이거는 책이 제시한 게 뭐냐면요. 0.001개 초당. 네. 자, 그 다음에, RNA는 몇 개 정도, 초당 몇 개 만들었냐 하면 12개. 탄수화물은 초당 32개. 지질은 몇 개냐 하면 1250개. 아니, 12,500개, 12,500개. 자, 단백질은 그럼 초당 셀당 초당 몇 개씩 만드는 줄 알아요? 평균해갖고 1,400개씩 만들어요. 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참, 이 자료는 한 번 보고 내가 놀랬지.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만들 때 공짜로 만들어지나요?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죠? ATP. 그 초당 사용되는 ATP 개수. 이건 진짜 전수조사야. ATP 소모레이터. 퍼 세컨드. 자, 이거 하나 있어요. 대충 몇 개씩 쓰는가. 그래서 이걸 보면 왜 박박사가 이 분자를 항상 그리고 강조를 하는가. 이 분자를 쓰는가, 이 분자를. 자, 이 분자 팔 끊어지면서 나오잖아요. 알죠? 다. 몇 개 쓰는가? 한번 배팅해 보세요. DNA. 초당 몇 분자 쓰일까? 셀 하나당. 우리 60조 개 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 통계적으로. 20개? 10분자? 예, 그래,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이게 6만 분자나 들어가요. ATP 초당, 셀당, 6만 개씩 쓰는 거예요. 자, RNA 만들 때 몇 개 쓰는 줄 알아요? 야, 이거는 뭐 몇 개 못 만드니까 6만 개. 이거는 상대 말까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6만 5천 개. 자, 이 정보가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취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 감 잡아야 돼요. 진핵세포에서 그런 이야기만 했잖아요. DNA 그거 이렇게 그 히스톤 단백질하고 그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ATP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RNA 짧잖아. 예, 이것도 훨씬 짧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분자가 많으니까. 자, 이거 탄수화물. 예, 목말. 탄수화물 만드는데 ATP 얼마나 쓸까요? 6만 7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몇 개? 이게는 8만 7천 개. 자, 그럼 마지막. 자, 마지막. 마지막. 단백질 만드는데 초당 ATP가 셀당 몇 개 정도 쓰이느냐? 몇 개? 한 배팅 해보세요. 10만 개? 2만 개? 210만 개. 자, 우리가 지질도를, 그러니까 암석학에서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이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화성암하고 변성암을 분류하는 그쪽에서 주로 하는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저 그건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이어그램 한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에 쓰는 거. 자, 먼저 화성암, 이그너스 락. 화성암입니다. 소위 마그마가 굳어서 되는 암석. 그 화성암은 다이어그램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 F, A,
N다이어그램을 해요. 이게 유명합니다. 예. 그럼 좀 고급 지질학 책에, 암석학 책에 나오네요. FAM인데, F는 뭐냐 하면, 뭐의 대표냐 하면, FeO 플러스 Fe2O3이요. 예. 자,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칼라로 적어줄게요. 자, F는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요. 자, F는 FeO 플러스 Fe2O3이요. 자,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는 알칼리의 주말입니다. 자, 알칼리, 알칼리라는 게 뭡니까? 알칼리 엘리먼트가, 요걸 알칼리 엘리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따라서 알칼리 엘리먼트. 예, 메탈 성질은 알칼리 엘리먼트에 나트륨하고 칼륨의 암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엘리먼트에 NaO, Na2O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왜 그렇게 말해야 돼요? Na는 뭐죠? Na는 점이 몇 개요? 하나잖아. 최고치는 하나, 일가잖아. 그러니까 두 개 붙어야 되는 거야. Na2O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알칼리 엘리먼트 칼륨, 칼륨2O가 되는 거야. 그걸 대표로 해요. 자, 그 다음에 M은 뭘 대표로 했냐 하면 뭐겠어요?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산소, 이게 진짜 알아야 돼요.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이쪽에서 분류하는데, 두 개의 그 계열이 돼서, 그래. 마그마가 분화되는 두 개의 계열입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요렇게 되는 거 하나 있고,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적으세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들어봤던 이야기, 요쯤부터. 자, 요거는, 뭐냐면, 현무암입니다. B-salt. 그 다음에 요쯤 되는 게 뭐냐면, 안산암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대사이트라는 암석이 있어요. 처음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유문암이요. 딱 분출암이죠? 예. 유문암. 예. 요게요.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쪽 계열 위에 가는 요거를 뭐냐면, 좀 스펠이 이렇습니다. THO, L-E-I-I-T-E. 솔레아이트, 다 솔레아이트. 솔레아이트. 솔레아이트 라인이라, 솔레아이트 계열이라 그래요. 솔레아이트 계열은 뭐냐면, 마픽 계열이에요, 마픽. 자, 마픽은 뭐라 그랬죠? 마그, 네, 슘, 플러스, 페릭. 자, 이거는 마그네슘하고 철이 많은 거예요. 저 어디 있죠? 저 마그네슘 있죠? 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 요거 점 찍으면 바로 마그네슘이 1, 2, 대부분 마그네슘이고, 이쪽은 마그네슘하고 철이 비율이 1이고, 1대1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이어그램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요게로 뭐라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용어들이. 이거 칼크 알칼라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칼크 알칼라인. CA, 칼크 알칼라인이라 그래요.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는 교과서에 따라서 칼크 알칼리, 칼크 알칼리. 예, 요 두 계열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화성암. 이거는 락 화성암. 화성암은 암의 FAM 다이어그램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화성암을 요걸로 주로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변성암은 특히 다이어그램 많이 씁니다. 변성암의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랬어요. 변성암의 다이어그램은, 자, 요 꼭지점에, 세 개 꼭지점, 이게 터널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해요. 반도체나 재료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요. 네. 터널의 페이즈 다이어그램, 세 가지 물질이 조합됐을 때, 그 온도하고 압력을 바꿨을 때, 이 물질들의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따져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A, C,
F라고 그래요. 이걸 ACF 다이어그램 그래요. 이거는 이쪽에 변성함에 ACF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는 뭘로 물질로 되어 있냐면요. 자, 무조건 한 개 해야 돼요. 나중에 진도 축소 나려면 ACF의 A는 AL2O3요. 이게 강목입니다. 강목. 네, 목의 한 종류. 플러스 Fe2O3. 좀 복잡해요. 마이너스 알칼리를 빼줘야 돼요. Na2O 플러스 K2O. 자, 이런 거 전부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와요. 네, 집어넣으면 금방 왜 이렇게 분자식이 되는 거 금방 전기 중성이염 나와요. 그 다음에 C는 뭐냐 하면 C는 간단해요. C는 CaO를 말하는 거예요. 산화칼슘. 네. 자, F는 좀 복잡합니다. F는 뭐냐면 FeO 플러스 MgO 플러스 MnO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이쪽에 라인에서 만약 흐름에 점 찍으면 이게 뭐냐면 십자석이 돼요. 네, 십자석이라는 암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가운데, 한가운데 점을 찍으면 기가 막혀요. 자, 한가운데 점 찍으면 이 무슨 암석이 되느냐 하면 투희석이라는 암석이 돼요. 디옥사이드라는 암석이 돼요. 투희석. 한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암석이. 투입선데. 자, 그러면 이거 분자식 여러분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폐지 다이그램 갖고. 어떻게 유추하느냐 하면, 자, 요건 한가운데 있을 거네. CAO하고 이쪽에 이제 립니다. MGO가 1대1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CAO, 자, 적어볼게요. 이거 여러분 투입석 분자식을 그냥 유추해낼 수 있어요. CAO하고 MGO. MGO, 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표로 MGO라 하면, 한가운데 있고, SiO2가 있어요. 근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1, 이게 1, 이게 2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세요. 투이석의 분자식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Ca, Mg, 자, SiO, Si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들어가야 되죠. Si2, O는 몇 개? 자, O 다 합쳐보세요.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몇 개? 네 개, 몇 개죠? 여섯 개. 예, 정확히 맞았어요. 투이석의 분자식이 이렇게 돼요. 대사람이 굉장히 유용하죠?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면 대충 분자식 유추해낼 수 있어요. 몇 퍼센트 들어갔나 따져주면. 바로 이게 투이석의 분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변성암에 대한 터널링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이쪽에서 이야기 때 장석을 이야기 잠깐 했는데, 장석이 뭐, 암 속에, 전체 대륙 지각이 뭐 대륙 암 속에 한 60% 되니까 장석을 항상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암석 학자들이 장석은 따로 분류를 해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이건 좀 잘 크게 그랬어요. 이거는 호주간 사람들 다 한계하라 그랬는데 장석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장석에 대해서 나온 건 무조건 다 한계 돼요. 약자로 뭐라 하냐면 OR이라 그래요. 이 약자로 뭐라 하냐면 AN이라 그래요. 이거 약자로 뭐냐면 AB라 그래요. 이걸 다 풀어서 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ORTH OSO 클래스 오스 클래스 헬드 스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뭐죠? 문화판장 정장석. 됐죠? 정장석. 자, 요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요거는 영어 단어 딱 보면 알아요. 오소인데 안 오소예요. 따라서 안 오스. 안 오스. 오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장석인데, 어떻게 되냐면, 영어 단어가 되면, A, N은 부정이잖아요. 은 오소. O, R, T, H, O, S, I, T. 아노로사이트. 따라서 아노로사이트. 아노로사이트. 예, 이 아노로사이트입니다. 그 약자로 AN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ALBIT. 따라서 알바이트. 알바이트. 아노로사이트. 예, 오스클라스 펠드스바. 예, 이게 정장석. 이거는 뭐죠?
알베트 이거는 뭐냐면 칼 아니 이건 나트륨 장석이요. 자 그러면 엘리먼트를 세워주면 자 유니버설 랭귀지 자 요즘 유니버설 랭귀지를 써야 돼요. 이거는 문화적 랭귀지죠. 유니버설 랭귀지 써주면 자 장석이 뭐죠? 정장석이 K A L S I 3 O A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나트륨 장석 그럼 뭐죠? 칼륨 대신 나트륨 요즘 돼요. 나트륨 AL SI3 OA 이거 뭐 다른 거 손볼 것도 왜 칼륨하고 나트륨이 어떻게 되죠? 다 일가석이잖아요. 동일하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요거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장석 있죠? 저 보현도표에서 칼슘 장석 남았잖아. 자 칼슘 장석 분자식 써보세요. 자 그럼 자 CA CA 자 그 다음에 AL 다 동일할 건 AL SI3 OA 맞나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자, 보세요. 이것도 다 중성이 돼야 되잖아. 계산해주면, 자, 계산해 줄게요. 자, 산소는 마이너스 28에 16, 마이너스 16이죠? 실리콘 얼마? 실리콘 몇 개? 8이 몇 개? 4개. 4, 플러스 4까지 4개 빼면, 그러니까 4, 3, 12, 플러스 12. 알미늄 몇 가? 자, 알미늄 어디 있죠? 요거 잘 보세요. 알미늄 몇 개? 밑에 동일하죠? 3가. 그 알미늄 플러스 3가니까, 플러스 3. 칼슘 몇 가? 2가. 되는 값이, 제로가 되는 값이 없어요. 안 되잖아. 요걸 본인 꼭 해보셔야 돼요. 요런 거 몇 개만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그냥 자신있게 해요. 요거 조금 까다로워요. 요때 또 기본 지식이 뭐냐 하면, 실리콘하고 알루미늄이 치환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전기적 중성을 만들 수 있어요. 알루미늄이, 실리콘이 하나도 치환시켜져 버린대요.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걸 2로 딱 해보세요. 2로 놓고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2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6에 8이 되잖아요. 4, 2, 8, 그 다음 3, 2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보면. 어떻게 되죠? 11, 13이잖아요. 그러면, 알미늄 2. 이게 정답이에요. 각자 해보셔야 돼요. 이게 유니버설 얘기 너무 간단해요. 몇 가지 법칙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예, 아노로사이트. 따라서 아노로사이트. 예. 자, 그러면, 야들을 이 페이지 다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페이지 다리 그림이 암스락 책에는 항상 나와요. 나오는데 가를 자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분자식을 알면 대충 따지면 한 가운데면 1대1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방 이게 비중이 비율이 이 질량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추해낼 수가 있어요. 예. 자를 대면 정확히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게, 요 영역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토널 라이트요. 아는 사람이 없네. TTG의 토널 라이트요. 예. 네. 자, 우리 이제 호주 간 사람들 TTG 무지하게 많이 했죠? 요 영역이 토널 라이트. 예. 네. 자, 요 영역이 뭐냐 하면, 트론젬하이트 영역이에요. 트론젬하이트. 예. 다음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유명했어요. TRONDHJEMIT입니다. 따라서 트론젬하이트. 트론젬하이트. 예. 토날라이트. 예. 토날라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요. 자, 그 다음에 요 영역이 트론젬하이트고. 자, 요 영역이 뭐냐면, 뭐죠? 그레노디올라이트. 따라서 그레노 디올라이트. 그레노 디올라이트. 그레노. 자 이거 우리 예 그레노 디올라이트 뒤에 번역할게요. 자 그다음에 요 영역이 뭘 같아요? 이게 그레나이트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강암이 뭔지 묻지 말고 이 도표를 그려놔놓고 그냥 도표를 암기하는 사람 언제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려보면 그게 그래픽 언어가 굉장히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요 영역이 뭘 같아요? 요 영역이. 요 영역이 뭐냐 하면, 컷저 몬조나이트에요. 자, 몬조나이트가 뭐죠? 엘라이트일 거예요. 몬조나이트. 엘라이트가 아니고. 몬조. 이 몬조나이트가 뭐냐 하면요. 이거,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해 줄게요.
이 먼저 나이트가 2장석입니다. 2장석이란 뭐냐면 사장석, 정장석이 1대1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에 정상석, 이쪽에 사장석이잖아요. 요 한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 1대1로 정장석하고 사장석이 1대1로 그 비율로 결합한 암석을 2장석이라. 그걸 먼저 나이트라. 굉장히 중요한 암석이에요. 먼저 나이트라는 게. 또 요거는 뭐냐면 하강섬노암. 섬노암입니다. 이거는 영문섬노암. 영운암이란 게 있어요. 영운암은 뭐냐면 마그마의 그 작용에 의해서 하강암에서 장석 성분이 녹아나 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운석, 석영하고 운모만 남잖아요. 그럼 석영의 영자, 운모의 운자, 그래서 영운암이요. 예. 예. 그 이쪽이 영운암이요. 이게 영운 섬노암이요. 이거 하강암이고. 그럼 그레노 디올라이트는 뭐라고 했죠? 하강 섬노암이 되죠. 디올라이트, 섬노암, 디올라이트. 자, 이제 됐죠.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예, 결국은 우리가 그 TTG 그렇게 많이 하겠던 것들이 어디서 요약되냐면 장석에 관한 페이지 다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비중, 비율이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 무슨 말이냐면 칼슘이 얼마쯤 들어가 있고, 이쯤 뭐가 많죠? 나트륨이 많잖아. 나트륨이 많은 쪽으로 가 있잖아. 예, 그렇게 됩니다.